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1월 1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지난주 미국 증시 동향과 이번 주 전망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섹터 주간 등락률과 S&P 500 주간 등락률 그리고 주요 종목의 주간 등락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과 함께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과 이번주 전망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부양책 도입과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상승하면서 2020년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컸던 한 해였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다우는 7.25% 상승했고 S&P 500은 16.26%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43.64% 상승했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18.4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는 2021년 첫 거래가 있는 주입니다. 특히 상원 선거와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 연초부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5일 화요일 조지아주 상원 의원 결선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민주당이 석권할 경우에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면서 증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경제 충격의 수준을 확인하는 여러 경제 지표, 고용 지표 등이 발표되고 또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봉쇄 조치의 여파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월요일에 OPEC 플러스 회의가 있고요. 더불어서 주 중반으로 가면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고용 지표와 PMI 등이 발표되고 7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12월 비농업 고용 지표와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발표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등 소비재와 소매유통 기업이 다수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섹터별 주간 등락률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오늘 11개 섹터 중에 10개가 상승했고 1개는 하락했는데요. 유틸리티가 3.2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이 2.63% 상승했고 경기소비재가 2.13% 상승하면서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유일하게 하락한 섹터는 에너지 섹터로 1.06% 주간 기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섹터 주간 등락률에서 이제 ETF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섹터별 주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XLRE로 리츠 업체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주간 단위로 2.81%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인 SMH가 2.74%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 섹터에 투자하는 IBB는 3.7%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원유 시추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 XOP가 2.2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XLRE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XLRE ETF는 S&P 500 지수에 속해 있는 31개의 부동산 기업 및 리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모기지 리츠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고요. 2015년 10월 7일에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용자산은 22억 2천만 달러 규모에 달하고요. 현재 전문 분야 리츠의 45.9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31개 종목 중에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이르고요. 상위 5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아메리칸 타워가 가장 높은 12.92% 비중 차지하고 있고 프로로지스가 9.65%, 크라운 캐슬 인터내셔널이 8.91%, 에퀴닉스가 8.24%,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가 5.1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연간 등락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파란색,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에너지와 은행, 금융, 그리고 항공, 우주, 유틸리티 쪽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요 종목의 연간 등락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빅6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의 연간 등락률을 살펴보면
애플이 80.75%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1.04%, 아마존닷컴이 76.26%, 알파벳이 30.85%, 페이스북이 33.0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743.4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S&P500 중에 등락률 상위 5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역시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743.44%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다음으로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죠. 애쉬가 301.6%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냉난방 공조업체인 캐리어 글로벌이 214.33% 상승했고 GPU 및 CPU 업체인 엔비디아가 121.9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결제 플랫폼 업체인 페이팔 홀딩스가 116.51%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 5개 살펴보면 가장 낮은,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종합에너지 업체죠.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58%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이 57.39% 하락했고요. 동종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가 56.46%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테크닙 FMC,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죠. 56.16% 하락했고요. 항공운송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가 5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4일 월요일에는 12월 IHS 마켓 제조 PMI가 오전 9시 45분에 발표됩니다. 이어서 11월 건설 지출이 발표되고요. 이날은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와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그리고 베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일 화요일에는 12월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되고요.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의 연설과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일 수요일에는 12월 ADP 취업자 변동이 오전에 발표되고요. 12월 IHS 마켓 서비스업 PM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공장제 수주가 발표되고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7일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11월 무역수지가 발표되고요. 12월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와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그리고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8일 금요일에는 12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11월 도매 재고와 함께 11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되고요. 플라리다 연준 부회장이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살펴보면 주라서 그렇게 많은 기업의 실적 발표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이 없는 상황이고요. 화요일 오후에 장마감 후에 스마트 글로벌 홀딩스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화요일에는 2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6일 수요일에는 3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장 시작 전에 IPM 인터내셔널, MSC 인더스트리얼 다이렉트, 유니퍼스트, 심플리고 투즈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리소시스 커넥션, 랜덱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 주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은 목요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 시작 전에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월그린스부츠 얼라이언스, 코나그라 브랜즈, 램웨스턴 홀딩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더크크릭 테크놀로지스, WD40, 그리고 에콜레이드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해드렸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